2023년은 검은 토끼띠의 해, 개묘년입니다. 타로카드로 보는 여러분의 2023년 운세는 어떨까요? 영상 마지막에 2023년 최고의 행운 카드도 꼭 받아가세요.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카드 3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한 카드는 여러분의 과거를 나타내고, 두 번째 카드는 현재, 세 번째 카드는 미래를 나타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세 장의 카드를 골라주세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2023년 운세는 세 번째로 선택한 타로카드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선택한 과거와 현재의 운명을 살짝 보시고, 세 번째 선택하신 2023년 운세 타로 카드를 주의 깊게 봐주세요. 1번 카드, 바보 카드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저 타로 카드의 0번째 카드인 바보 카드는 자유롭고 순수하고 무계획적이었던 과거를 나타냅니다. 현재도 될 대로 되라, 인생 멋있어, 본능대로 느끼고 현재를 제대로 즐기고자 하는 청춘의 혈기를 상징하는 카드이고, 즉흥적이며 순진함을 의미합니다. 바보 카드를 세 번째로 선택하신 분들의 2023년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을 나타냅니다. 발 앞에 있는 절벽의 존재를 모른 채 위태로운 모습이지만 모든 위험을 비껴가는 행운이 함께할 예정이며,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이 있겠지만 스스로 성장함으로써 하나씩 극복해 나갈 예정입니다. 바보 카드는 무한한 가능성의 잠재력을 가진 미래를 의미합니다. 2번 카드, 펜타클 카드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저 타로 카드의 11번째 카드인 펜타클 카드는 과거에 산만하고 미성숙하며 불안정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현재도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과거에 했던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펜타클 카드를 세 번째로 선택하신 분들의 2023년은 현실적이며 책임감 있고 성숙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부족한 경험을 엄청난 잠재력과 근면함으로 보여주는 해가 될 것입니다. 펜타클 카드는 새롭게 시작하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싱글이시면 구혼자가 나타나고, 직장인이면 새로운 승진이나 변화가 생기고, 금전적으로는 그동안 노력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3번 카드,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의 과거와 현재를 보겠습니다. 당신은 과거 위태로운 상황이 펼쳐져도 긍정적인 면에 집중함으로써 위기를 잘 헤쳐나갔습니다. 현재는 다른 사람들이 좌절을 겪을 때 당신의 특별한 통찰력을 공유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남자 카드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인생의 다양한 측면에 모두 공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를 세 번째로 선택하신 분들의 2023년은 조금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걱정하겠지만 당신은 결코 균형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에 감사할 것이고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선물로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큰 금전운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4번 카드, 운둔자 카드의 과거와 현재를 보겠습니다. 운둔자 카드는 자신감, 지식의 빛, 믿음, 열정의 끊임없는 추구를 나타냅니다. 과거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깊이 빠져 있었다면 주변에 많은 것을 외면하고 있고 밀폐된 삶의 형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전적으로 믿고 있으며 자신감과 믿음이 가득 찬 상태입니다. 운둔자 카드를 세 번째로 선택하신 분들의 2023년은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에 대해 점점 더 열정적으로 빠지게 되겠지만 주변 사람들과는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일 때도 외로움을 별로 느끼지 않겠지만 새로운 경험을 얻기 위해 밀폐된 삶의 방식을 조금씩 벗어난다면 엄청난 행운이 당신 발 밑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번 카드, 황후 카드의 과거와 현재를 보겠습니다. 과거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사람들과 자주 함께 보냈나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마음이 편안하다면 이런 감정은 부자연스럽고 억제된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현재는 욕망과 집착을 줄이고 사랑을 주고받는 것뿐만 아니라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황후카드를 세 번째로 선택하신 분들의 2023년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불안감이나 신경 쓰는 일들이 많이 사라지고 여유와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가게 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즐겁게 해주고 그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게 됩니다. 당신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집 안에서 편안함과 아주 큰 행복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어떤 카드가 여러분을 선택했나요? 키즈코리아를 늘 시청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위해 2023년 모두 행복하시라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행운 카드 한 장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개의 컵 카드입니다. 10개의 컵 카드는 완벽한 성공과 행복을 나타냅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손끝으로 만지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고 10개의 컵은 완벽한 성공을 의미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2023년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대박나시라고 이 10개의 컵 카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실 거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